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덜입니다. 오늘은 그 우리가 캠핑 나왔을 때 빨래줄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텐션 있는 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. 어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런 텐션 있는 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그 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기존에 가르쳐 드렸던 방법이랑 좀 틀리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줄이 느슨하지 않고 자동으로 당길수록 잠기면서 아주 탄탄한 그런 매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듭이에요. 그 방법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기존에 한 번도 설명 안 드린 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기둥, 일단 한쪽 기둥이에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견인 매듭으로 해서 묶고요. 자, 그리고 반대쪽으로 올 기둥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일단 돌려주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가운데 줄을 좀 느슨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런 루프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. 루프를 하나 만들어주고 요 긴 줄, 원줄을 요 위에다 두 바퀴 정도 감아줄 건데요. 자, 한 바퀴 감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안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생기죠. 자,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, 가운데 이렇게 이런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. 이 원줄을 밑으로 해서 뒤로 감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또 밑으로 해서 두 바퀴. 네, 이렇게 두 바퀴 감아줬죠. 자,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긴 줄에 걸어줄 건데 자, 이쪽 시계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한번 이렇게 꽈주세요. 이렇게. 자, 꽈죠? 그럼 지금 기둥에 있는 쪽 줄이 밑으로 가 있어요. 밑으로 가 있을 땐 밑으로 같이 한 바퀴 넣어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한 번 더. 자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꽈다. 반대로 꽈을 땐 이 줄이 위에 있잖아요. 기둥에 있는 줄이 위에 있을 땐 또 위에서 넣어주면 돼요. 간단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,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. 자, 그럼 다 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. 자, 당기면 당길수록 아주 놔도 절대 풀리지 않고 당길수록 아주 탄탄한 자, 이런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. 간단하죠? 풀으실 때는 이 끝줄을 이 두 가닥 말고 한 가닥 밑에 줄 요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탁 잡아당겨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. 자,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기둥 한쪽 묶었죠? 묶은 상태에서 가운데 줄을 이렇게 고리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, 두 바퀴 감는 거예요. 한 바퀴 그리고 다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두 바퀴 감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기고요. 이 상태에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. 고리를 만들어주고 고리를 만드는 게 헷갈리시면 요 기둥 쪽에 가는 줄이 자, 이렇게 됐을 때 밑으로 가 있잖아요. 밑으로 가 있으면 밑으로 넣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꽂았다 기둥 쪽 줄이 위에 있을 땐 또 위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자 끝난 겁니다. 이렇게 그리고 줄을 당겨주시게 되면 텐션이 아주 짱짱하게 가는 거죠. 풀어줄 땐 이 줄 사이를 잡고 살짝 벌려주시든가 아니면 한 가닥 사이로 줄을 넣고 당겨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풀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죠. 간단하죠 아주? 네. 이런 좋은 매듭이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면 아주 편하실 거예요. 자, 두 번째 방법은 뭐 처음은 똑같죠. 한쪽 기둥에 이렇게 줄을 묶어주시고 반대쪽 기둥에 이렇게 줄을 한번 돌려주시고요. 이제는 요 줄 중간쯤에 이렇게 루프를 하나 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어요.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해서 이렇게
두 개, 이런 두 개의 고리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이 긴 줄을 안으로 접어서 루프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. 하나, 둘. 두 군데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자. 그리고 살짝 줄을 잡아주시고, 이 줄을, 이 고리 있는 쪽을 당겨주시면 돼요. 이쪽을 잡은 상태에서 당겨주시는 거예요. 자, 살짝 당겨주고, 이쪽으로 살짝 고리를 빼주고, 또 고리를 당겨주고, 빼주고, 당겨주고. 자, 이렇게 당길수록, 당길수록 아주 짱짱한 줄이 됩니다. 풀리시는 거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기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간단하죠, 아주?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이렇게 해서 루프를 하나 만들고요. 또 옆에다가 다시 또 하나, 이렇게 두 개. 두 개의 루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. 만들어주고, 이 끝줄을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넣어주고, 끝줄은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소 타듯이 당겨주고, 루프가 이제 길어지니까 당겨주고, 이렇게 당겨주고. 자, 이것도 짱짱한 줄을 만들 수 있어요. 자동으로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풀릴 일이 없습니다. 여기다 이제 마무리만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되는 거고, 풀어줄 때는 간단하게 반대쪽으로 그냥 잡고 쭉 당겨주시면 풀립니다. 이렇게. 자, 어때요? 오늘은 뭐 빨래줄 매듭이라든가 뭐 트러커 스위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자동으로 잠기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매듭이었습니다. 오토락 매듭입니다. 이번 오토락.